장수 시니어 클럽은 2011년도 시범 운영을 통하여 2012년 전라북도 지정과 인력 파견형 우수 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엄마 사랑 사업단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시장형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2019년 전 지역의 노인 일자리를 담당함으로써 장수군 노인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장수 시니어 클럽은 장수 산림조합 2층에 위치하였으며 즐거운 일자리, 행복한 노후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직원들이 열과 성의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시니어 클럽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형 사업, 어르신들의 소규모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시장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의 안전 및 소양, 직무 교육 등의 활동으로 참여자분들의 사업 참여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의 교육은 어르신들이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율이 높으며 교육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으로는 마을 환경 조성 사업인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교육시설 관리 사업인 학교 클린 도우미 사업, 장수군의 문화재를 보전 관리하는 문화재 관리 사업,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도우미 사업, 시장형 사업으로는 농산물 재배를 주 목적으로 하우스 시설 작물 재배 등을 하는 늘 푸른 사업단, 아파트 빌라 등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깔끔이 사업단, 한식 뷔페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는 따뜻한 밥상 사업단, 팥죽, 보리밥 등의 음식 제조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엄마 사랑 사업단, 블루베리 재배를 통하여 소득 창출을 하는 블루베리 사업단. 김부각 등의 각종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참사리 식품 사업 등을 통하여 장수군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ing a song, sing out loud, sing out strong,
Sing of good things, not bad. Sing of happy, not sad. Sing a song. Make it simple to last your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수 참사리식품입니다. 김부각을 만드는 곳이고요. 여기서 만드는 것은 고추부각, 김부각, 연근, 우엉 여러 가지 만들고 있고요. 엄마들의 전통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10명이 하고 있고요. 젊으신 분들, 60세 이상 하고 싶으신 분들, 놀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서 일하시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이것저것 다 좋아. 집에서 좀 심심하고 스트레스 때에도 여기 와서 긴발, 부각 바르고 있으면 즐겁고 이 잡념 없어지고 진짜 좋아요. 이게 우리가 이 말하자면 긴발은 이 쉼터 말하자면 이 놀이터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뻐요. 매우 기뻐요. 우리가 힘들어서 이런 것이 잘 팔리고 가정에서 나이 먹었다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단체로 나와서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서 많이 팔리니까 좋습니다. 시니어 클럽 화이팅! 장수 시니어 클럽은 명실상부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겠습니다.